한눈에 봐도 개구리를 쏙 빼닮은 성완 개구리 참외입니다. 정식한 지 30일이 지나 수확이 한창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기도 모양도 좋습니다. 개구리의 그 무늬가 잘 나타나야 되고 또 이제 그 맛이 고유한 맛이 잘 나타나고 또 당도도 조금은 더 높아져야 돼요.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가 다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도 골고루 쓰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. 성완 개구리 참외는 일제 강점기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. 대중화된 노란 금사라기 참외에 밀려 한때 재배가 중단됐지만 몇 해 전 천안시와 천안배원의 농협, 지역 농가가 힘을 모아 복원 작업을 벌였습니다. 지금은 전량 지역 마트로 팔려나가 팔로 걱정도 없습니다. 요즘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센터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께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. 또 당도와 저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개구리 참외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이 특산품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농사를 지니까 돈만 벌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분과 뜻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.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.